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로 가야 한다. 또 호남에 출마해야 한다. 이런 출마 압박을 제3지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오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어서 표선호 기자입니다. 개혁신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제3지대 인사들은 입을 모아 신당과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. 거대 양당에 맞서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빅텐트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. 빅텐트 결성만큼 제3지대 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출마 압박도 계속됐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이재명 피해자라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 출마를 제안했고 미래대연합에서는 호남 출마를 거듭 요구했습니다. 신당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 쪽으로 좀 가셔서 호남에서 신당의 바람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. 이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. 혹시 계양구 출마하실 의향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. 열차 시간 늦습니다.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계양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불출마 입장은 그대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하지만 이 전 대표도 공동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연대 파트너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직접 나설지 행보가 주목됩니다.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.